8일 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는 날입니다.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오전에는 국립현충원 참배 그리고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방문해서 참배에 나서고 10시에는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 연설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싱가포르 대통령과 왕치산 중국 국가 부주석 등을 접견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면 청와대의 마지막 퇴근길에 나섭니다. 본관 앞에선 전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에 청와대 인근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간단한 인사말을 나눌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지지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울시내 모처로 이동해서 국방부 등과 연결된 한라인을 통해 10일 0시까지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며 10일 오전에는 윤석열 취임식에 참석한 이후에 KTX에 탑승해서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매우 바쁜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자리라고도 합니다. 지난 5년간 공과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일부 시민들은 길거리에서 넘어져도 문재인 탓이라며 대통령 욕하기에 바빴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그렇게 힘든 자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 선진국 대열에 우뚝 세운 공만큼은 누구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5년 전 취임 당시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얼굴에 얼마나 많은 노후가 있었는지 여실히 나타납니다.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양산 사저에서 평범한 일반인의 삶을 즐기시면서 남은 인생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평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나 적폐들이 또 딴지를 걸면서 정치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우려는 되지만 그때는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의 바톤을 이어받아 1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은 기대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고나 안 쳤으면 하는 마음이지요. 영국의 시사 주간지가 한국의 새 대통령 험난한 임기를 앞두고 있다. 벌써 인기가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새 정부의 과제로 천문학적인 집값 그리고 고학력 실업 상태인 젊은 세대의 문제를 첫 손에 꼽았습니다. 복지 및 기업 규제, 형사 사법 체계뿐만 아니라 행정부까지 포함한 구조개혁 공약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는 동시에 한국의 최대 교육국인 중국과의 관계 악화도 피하려 한다고 전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더 강경한 노선을 공약을 했으나 북한은 윤석열의 취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거듭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최근 수개월간 갈수록 호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이처럼 대단히 힘든 포부는 가장 경험 많고 인기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힘든 일이 되겠지만 윤석열은 경험과 인기 모두 부족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해외 언론에서조차 윤석열은 능력면에서 까미 안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적인 망신이죠. 우리 국민은 까미 안 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이 영국 언론의 진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2번 찍은 사람들만 모르는 것이죠. 자, 이 매체는 특히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 공정한 행정을 약속을 했지만 볼썽사나운 선거 과정에서 그와 그 가족들에게 제기된 여러 논란 탓에 대중들은 이 같은 약속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해외 언론조차도 윤석열 주변 스캔들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윤석열이 떠드는 공정과 상식은 선택적 공정과 상식이라고 직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은 새 정부가 이념 분단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지만 그는 상어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상어들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념 분단이라면 남과 북 그리고 좌우 진영이 갈라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통합을 이뤄내기 힘들 것이고 북한과의 대립관계도 더욱 악화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잘 해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기대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해서 하루라도 빨리 그 현실을 인정하고 내려오는 것만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분이 어제 출마식을 가졌습니다. 바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죠.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루어진 이날 출마식은 그야말로 이재명 후보의 인기를 실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신 거지만 본질은 전국의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차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국민의힘에서 윤희숙과 배우 김부선 그리고 윤영선 계양을 당협위원장 이 세 명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기도 안 차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니라면서 오는 10일까지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국민을 개돼지를 보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자, 이 같은 소식이 나오자 시민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포털 댓글에는 차라리 김건희는 어떠냐라며 윤석열 안에 김건희를 내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며 분노를 터뜨리는 반응도 있었고 정치판을 아주 우습게 만들어서 쓰레기통에 처박으려고 작정을 하는 국힘당이구나 토리를 국회의원으로 공천하지 라는 글도 있었으며 국민의힘은 참 대통령 수준이나 당이나 대단해 국보급일세 역사에 길이길이 남겨야 한다라는 글도 있었으며 국회의원 선거가 장난이냐 아무나 갖다 찍으라고 진짜 국힘은 지역민을 개돼지로 보는구나 라며 분노하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는 윤희숙 김부선 돌리지 말고 차라리 이준석 네가 직접 나와라 쫄리냐 라며 이준석을 직격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대가리에서 나오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아마도 정치를 이용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픈 작자의 대가리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통합은 윤석열이 되는 순간 이미 틀렸습니다.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국민들을 더 분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엔 확실히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정권 심판론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자 경기지사에 출마한 국힘당의 김은혜도 이름 한번 날려보겠노라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며 이재명을 승계하겠다며 출마한 김동연 후보의 입장도 실망스럽다라면서 김동연 후보도 함께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동연 후보는 즉시 입장을 내고 명확하게 하자 도망이 아니라 인천이 경기와 같은 수도권으로 수도권 삶의 개선과 민생을 위한 출마인 것이다. 이재명 고문이 출마 선언문에서 밝힌 것처럼 계양을 정치경제 1번지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자부심으로 만들기 위해 결단했다라고 덧붙이면서 걱정 마라. 김동연 후보는 반드시 경기도 지사가 돼서 이재명 고문의 경기 도정 성과를 계승 발전시킬 계획만 있을 뿐임을 말씀드린다라면서 김은혜를 후려쳤습니다. 비판도 말입니다. 역시 품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비판이라도 극명하게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단순히 인천 계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해외에서도 까미 안 된다고 평가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나섰으니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영화 대사에 그런 말 있지요. 쫄리면 돼지시든가. 안 그렇습니까? 그날이 오기를 속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